해주는 것 같은데요. 불족발을 먹으려면 일단 일회용 장갑은 필수. 준비가 끝났다가 불족발을 들고 인정사정 볼 곳 없이 뜯어주면 되는데. 어, 옆에서 봐요. 맛있게 같이 불족발을 먹다가는 곧 매운맛으로 인해 온몸을 땀으로 샤워하게 된 경험을 겪게 됩니다. 손이 나와서까지 매운 불족발을 온몸으로 먹는 사람들. 매운데도 왜 저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이거 그렇게 매워요? 괜찮으세요? 몸무림 해줘요. 아, 여기가 막 복잡해요. 막 머릿속이 복잡한데 딱 매운 거 먹으면 이제 막 실이 하나로 풀려요. 풀리면서? 풀리면서 사라져요 그냥. 매운맛의 순수한 열정? 그 열정이 뭐예요? 말로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. 그럼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. 몸으로 표현하라고요? 이거를? 해봐. 귀요미씨. 우와, 얼마나 매운지 한 번에 느낌 팍 옵니다. 온몸을 강타한 매운맛이지만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 불족발. 뜨거우면 더 맵잖아요. 대체 그 맞아요.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? 만드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굽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. 안 매운 게 아니고? 순서를 부시기 쪽에 쫙 깐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안에 스미게 직접 구워주는 거예요. 일반 족발과 달리 석쇠에서 양념을 발라 화끈하게 매운맛을 입혀준다는 불족발. 간단해 보이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?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? 옛날에 내가 분식 장사를 한 30년 전에 했어요, 조금. 거기다가 뭘 해볼까, 내 궁리하다 보니까는 그냥 족발을 비벼서 이렇게 섞어갖고 양념만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것도 반응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매울게. 사람들이 매운 거를 먹어보니까 훨씬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매울게. 일반 족발은 좀 느끼해질 수도 있는데. 불족발의 매운맛 앞에 도전장을 내민 외국인. 괜찮을까? 근데 역시 나네요. Spicy. A little spicy. It's good. It's got good flavor. It's got good texture. It's out of bounds. It's good. 형님 좀 불편해지신 것 같아요.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속이 풀리고 기분 좋을 때 먹으면 더 기분 좋아지는 불족발. 꼬마도 세상 사는 맛보다 매운맛을 먼저 알아버렸네요. 아이언 할 것 없이 오늘 스트레스 제대로 푸십니다. 언제쯤 나와요? 이렇게 언제쯤? 이렇게. 아버님 지금 나오고 계세요. 텔레비전? 네? 아, TV에. 전국 방송 중이에요. 중이요? 뭘 몰라. 그러면 생방송이라고? 생방송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. 그거 나오는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. 그럼 아내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. 여보 사랑해. I love you. 더풀려요. 그럼요. 진짜. 친구밖에 없어요. 소주 한 잔에 매운 거 마시니까 더 진심 약방이야. 진심이지. 나이트가 들어있지. 오늘 나이트가 들어있어요. 어쩐지 빨간 옷을 입고. 친구밖에 없어요. 와,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푸는 봐요. 거예요. 아이, 스트레스가 왜 없어 사는데.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. 삶인데 스트레스 다들 받는데 이렇게 딱 나와서 풀고 들어가고 또 집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고 다다라게 집에서 충실하고. 불족발 어떨 때 가장 생각날까요? 요즘에 갈수록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. 많아요. 네, 갈수록 더 매운 걸 많이 찾아요. 아니, 스트레스 받아요.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. 남자친구 성적. 요즘에 안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? 힘들면 오라. 그곳에 가면 스트레스가 제로가 될지니. 저는 일을 구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구해져서 네,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아요. 아,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0살이요. 20살이면 한창 꿈 많을 텐데. 저도 커피 꿈이거든요.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시나 봐요. 네, 잘 안 구해져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힘든 청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초강력 메뉴. 이거는 더 매워봐라. 맛이 어떤 맛이냐? 그럼 먹어보라고. 하나만 먹어도 매운 불족발인데 거기에 닭발, 쭈꾸미까지 매운맛의 대표주자가 한자리에 모이니 이것이 바로 매운맛의 쓰리 콤보랍니다.
이게 청양고추인데 이거를 반을 이렇게 딱 넣고. 야, 이거 시작부터. 마늘을 쌈.